Hi, I'm back with the best restaurant video. It was a restaurant where I liked fresh taste of sashimi, so I visited again and ordered rice sea bream. I couldn't forget the moment when I tasted it first time, and I am touched this time. I recommend you visit there once after seeing it. It is located at Opo, Gwangju, Gyeonggi-do, Korea. I like rice sea bream, so I ordered a large one. 미쳐요? 와. It opens at 2, so I had light lunch and went there at 5. These prices are for eating here. And these are takeout prices. The big rice sea bream is only 50,000 won, up 15,000 won. The chef has stated first when I asked for permission for taking videos, but he gladly did and even opened the kitchen. Removing scales seems to be difficult and he showed it, but that part was gone. I'm so sorry that it is what I'm interested in. His competence tells his long career. 근데 뼈도 제거해줘야 되고요. 어우, 색상이 하얗고 등은 또 빨갛고 신선해 보여요. 은빛이 나네요. 줄을 맞추시는 기술도 보통이 아니죠. 진짜 색깔도 배치가 이쁘네요. ₩1.5kg 부분 드시기에는 좀 많은 단계예요. 남으면 싸가이죠. 뭐 초밥 만들어 먹죠. 초밥 좋아합니다. 진짜 양 많네요. 반은 먹고 반은 초밥. 진짜 은빛이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맛있겠지.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색깔 좀 보세요. 이 은빛을 보세요. 정말 싱싱해 보이죠? 아, 너무 예뻐요. 그렇고요. 이게 대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튀김, 고구마 같죠? 그 다음에 옥수수. 아, 미역국이 아주 양이 많네요. 네. 이렇게 요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도 회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싱싱해 보이죠? 이 도미가 색이 이뻐요. 붉은색하고 흰색하고. 맛은 어떨지? 일단 초장에 먼저 찍어서 먹어볼게요. 와, 진짜 쫄깃하고 달아요. 바로 이 맛이에요. 도미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쫄깃하면서 단맛 나는 거 있죠. 이번에 간장에 한번. 아, 싱싱해 보이죠? 아, 이런 맛 저 다른 데 가서 못 봐요. 이번에는 여기 된장소스가 맛이 돼요. 이렇게 된장 소스에 먹어볼게요. 진짜 쫄깃해요. 고소하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튀김도 먹어볼게요. 색깔 이쁘죠? 호박 고구마인데 달지 않네요. 달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색깔 보세요. 호박 같아요. 보통은 고등어를 이렇게 구워서 먹잖아요. 수시도 진짜 맛있었는데, 아, 여기는 구운 것도 이렇게 바삭, 바삭한 소리 나죠.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구운 맛은 어떨지 볼게요. 이거는 뼈가 없네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짜지도 않고 고소해요. 다음에 사장님께 고등어 스시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제안하고 싶네요. 미역국도 정말 맛있었는데 촬영하면서 먹느라 많이 못 먹었어요. 새우튀김도 주문했어요. 10마리에 15,000원입니다. 새우가 큰 거예요. 손가락보다 클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커요. 와, 굉장히 커요. 새우가 진짜 통통해요. 이거 네 번에 먹었어요.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일본 서비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나와요? 와, 대박이에요. 도미 머리 구이예요. 머리 구이까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벌써 막기가 나왔네요. 이게 다 서비스로 나오는 건데요. 자, 이번엔 된장에만 찍어서 먹어볼게요. 마늘 넣고 또 고추도 넣을게요. 자, 먹어볼게요. 근데 일본은 진짜 별로였어요. 아, 우리나라는 계속 찍어야 돼요. 이렇게 싱싱한 회는 제가 처음 먹어봐요. 진짜 맛있습니다. 다시 먹을게요. 이 빛깔을 보세요. 이 하얀 빛깔, 이게 뱃살이겠죠? 얼마나 싱싱해요. 갈치 같죠? 이 하얀색 보세요. 한참 씹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고소해요. 이번엔 어떤 부위를 먹어도 맛있네요. 고소해요. 이거 언제 먹나 했는데 오늘 다 먹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된장에 찍어서 먹겠습니다. 자. 회만 먹어도 맛있는데, 와, 곁들여 나오는 스키다시도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이 튀김은 제가 따로 시킨 거예요. 그러면 도미 머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살 좀 보세요. 살이 많네요. 자, 갈비예요. 갈비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많아요. 고소하고 담백해요. 이 회는 포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막기 스시 맛은 평범하지만 김향이 향긋하고 바삭했어요. 회가 간장 소스랑도 맛있었어요. 반은 먹고 반은 포장해 가기로 했는데 너무 싱싱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서 다 먹고 마지막 한 점 남았네요. 마지막 한 점까지 쫄깃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맛집 영상에서 봬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